슬그머니 찾아온 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푸는 요즘 휴가 생각들 많이 하시죠? 성수기를 피해 남들보다 조금 일찍 다녀올 계획을 세울 수도 또는 시기에 상관없이 갑자기 떠나는 상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휴가를 책임질 두 스피커 오디오 프로의 시템 마크 2와 뱅앤올룹슨의 베오릿 20을 소개합니다. 오디오 프로의 시템 마크 2는 실내형 휴가에 딱 맞는 스피커입니다. 치솟은 물가와 교통비, 거기에 코로나까지 걱정할 게 산더미인 바깥 대신 집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면 더없이 좋은 파트너죠. 입력 모드는 세 가지, 와이파이, 블루투스, RCA 라인 입력입니다. 블루투스 입력으로 설정하면 간편하게 페어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 오디오 기기나 PC와 연결하고 싶다면 적절한 RCA 케이블로 연결한 뒤 라인 입력으로 전환하면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죠.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시템 마크2의 꽃은 와이파이 입력, 즉 네트워크 플레이입니다. 자체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크롬캐스트와 에어플레이2도 지원해 어느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와도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프로 앱을 사용하면 최근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아마존 뮤직, 고음질 음원을 제공하는 타이달과 코브즈는 물론 여러 인터넷 라디오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하지만 스포티파이만큼은 특별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트리밍 사이트 스포티파이는 시템 마크2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네트워크 오디오 기기에서 남다르게 작동하는데요. 바로 스포티파이 커넥트 기능입니다. 스포티파이 앱을 켜서 곡을 재생한 채로 앱 오른쪽 밑에 버튼을 눌러 기기를 선택하기만 하면 음악이 흘러나오죠. 최근 연결한 기기는 목록에 남아있어서 매번 페어링해야 하는 블루투스보다 더 간편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물론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템 마크2는 방수 기능이나 배터리는 없습니다. 대신 그만큼 음질에 집중했죠. 오디오 코덱의 경우 MP3, AAC는 물론 알락과 플락까지 지원합니다. 이것을 에어플레이로 전송하면 44.1kHz 16비트, 크롬캐스트로 전송하면 96kHz 24비트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 고해상도 무손실 음원을 재생하면 블루투스로는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소리면에서 시템 마크2가 가진 장점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는 저음이 부담스럽거나 탁한 경우가 많지만 시템 마크2는 딱 적당한 양의 저음이 중음과 고음의 뒤를 받쳐주죠. 덕분에 보컬과 기타의 감동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실내 휴가에 딱 맞는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뱅앤올룹슨의 베오릿 20은 실외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스피커입니다. 시템 마크2에는 없었던 가죽 손잡이가 눈길을 확 끌죠. 모든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데다 폴리머 소재로 만들어 충격에 강합니다. 가운데에 쭉 한 바퀴 둘러져 있는 알루미늄 그릴은 뱅앤올룹슨 특유의 세련미가 잘 드러납니다. 베오릿 20은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순수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템 마크2와 달리 고해상도 무손실 재생은 불가능하죠. 그 대신 더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했습니다. 먼저 배터리가 있어 중간 볼륨으로 최대 8시간 동안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충전 단자도 USB-C 타입이라서 별도의 어댑터를 챙길 필요 없이 여분의 케이블 하나만 챙기면 되죠. 여분의 케이블을 깜빡하고 챙기지 않았거나 콘센트 수가 부족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베오릿 20의 무선 충전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최대 5W 출력으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어 케이블 하나로 두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C타입 단자가 아니거나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기기를 사용하신다면 꼭 충전 케이블을 따로 챙겨주세요. 블루투스 말고도 베오릿 20의 소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3.5mm 억스입니다. 다양한 기기의 소리를 받아 재생할 수 있고 따로 챙겨가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얇은 케이블인데다 챙기지 않았더라도 어디서든 쉽게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베오릿 20의 견고한 겉모습을 보고 방수방진 기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아쉽게도 베오릿 20은 방수방진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가나 흙먼지가 많은 곳에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오릿 20의 알루미늄 그릴은 그저 디자인적 요소만이 아닙니다. 총 6개의 유닛을 빙 둘러 배치해 모든 방향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유닛 구성은 더욱 독특합니다. 여러 개의 유닛을 탑재한 대부분의 스피커는 트위터 유닛과 우퍼 유닛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베오릿 20은 플레인지 유닛 3개, 우퍼 유닛 1개, 그리고 패시브 라디에이터 2개를 탑재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공간 가득 강력한 저음을 펑펑 쏟아내줍니다. 베오리디공으로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분위기를 띄워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휴가를 책임질 일체형 스피커 2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편안한 실내형 휴가를 책임지는 시템 마크 2, 실외형 휴가를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줄 베오리디공. 여러분의 휴가에는 어느 스피커가 더 어울리나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오디오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샵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